난중일기? 아, 원본이네. 난중일기예요. 난중일기 원본. 여기 설명. 난중일기 원본을 우리가 보내요. 아,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그 명언도 있는데.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임진왜란 일어난 해인 1592년 1월 1일부터 전시하고 하기 이틀 전인 1598년 11월 10일까지 7년간의 생활을 기록한 일기예요. 원래 임지 그건 이제 우리는 영혼 죽었어.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다. 좋은 말이네. 이것도 조선의 수군 조직 충청 전라 경상 삼도 수군 총지 수군 절도사 정삼풍 각 수군 절도 영의 지휘관 수군 천절 수군 천절 제사 종삼풍 큰 진의 지휘관 수군 만호 종사풍 작은 진의 지휘관 충청 전라 경상 삼도 수군을 총지했네. 이순신 수군 전술 선제 기습 전술, 파공 전술, 함포 전술, 적절한 진법 전술 등 나눌 수 있다. 선제 기습 전술은 일본군이 장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적의 함대를 돌파해 대장선을 격침하는 공격을 말한다. 이순신의 전략을 이렇게 수군 전략을 잘 이렇게 선제 기습 전술 일본군이 장수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점을 간파하고 적의 함대를 돌파해 대장선을 파괴하는 선제 기습 아우 이게 거북선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부셔먹었네요. 그래서 이순신 수군전술, 화공전술 일본 배를 이렇게 일본이 우리 한국을 너무나도 자주 침몰했죠. 우리 도공원도 벌모로 인질로 데려가고 잡혀가고 막 이거 거북선이 이렇게 일본 군함을 갖다 무찌르는 장면. 보금도로 삼도 수군 통제영을 옮기라. 보금도로 삼도 수군 통제영 이전. 어디? 여기 모형도 있는 엄마? 이 그거 보자. 아 이건. 모형이 뭐예요? 어디에 모형이에요? 영신 장군이 고문도의 통제형을 설치하자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난민들을 임시 건지고 아이고 저 우리들을 타고나기로 하고 오갈 데 없는 백성을 전선에 태워 고문도에 정착시켰습니다. 고문도에 정착시켰네요. 어서 서둘러 오시오. 아이들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자 이곳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곳입니다. 이렇게 방송위를 띄워도 저 끝까지 목상했어요. 저 땅에는 곡물을 심고 개고에는 이상체험 이 노량 고금도 노량대도 이순신 앞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네요. 이건 우상체험하기로 이렇게 이순신 장군 우상을 입는 건가 봐. 1차 고금도 수첩 2차 고금도 대첩 총리가 있어요. 지자 총통, 황자 총통, 비격 천내. 아, 옛날 그 시대 이런 황기로 천지 총통. 기리포, 이런 걸로 가지고. 총알 대신에 이렇게. 조란탄이라 해서 돌을 썼다 봐요. 현지총통, 가리포 명, 이현 총통, 총알이 다 이렇게 생겨.
저선 수군 무기. 의상 7만원 그런 것도 있네요. 우리는 이거 생략할 거예요. 이순신 8사품. 이순신 애도하는 유성룡. 한산도 거금도 넓은 바다서 부어 청풍이나 이때 표전오단 유장들이 한손치는 하늘 해주고 부끄러워. 고리를 다 죽이니 피가 파도에 번지고 은이란 불길이 품이 모습을 다 틀었어라. 수리하지 않으니 때로 섬사람들이 소리 죽여 우네. 섬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오늘 죽었다는 소리에 소리 죽여 울었다고 그러네. 도독인 손자를 달린 직사합총 부려만 듯 대형 도장 호두정패 귀도 삼참도 복정기 남소령기 홍소령기 음락발 내 정조임금은 내 선조께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명의 기초가 되면 오직 충무와 흥분의 힘 바로 그것에 의함이라. 당나라 사직을 인정시킨 이성과 한나라 왕신 회복시킨 제갈량을 합한 분이 충공이다. 명나라 장수 진린이 신종 황제에 올린 것은 황제폐하 이곳 조선의 전인이 끝나면 조선 왕에게 명을 내리시오. 이순신을 여동으로 오라게 하소서. 신이 본 이순신은 그 지략과 장수로 진리할 품목이 매우 뛰어나서 만일 이순신을 황제폐하께서 귀히 여기신다면 우리 명군의 화근인 저 오랑캐를 견제하고 그 땅 모두 우리 명부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일본 도고 헤이하치 제독은 넬슨은 군신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못된다. 해군 역사상 군신이라 할 만한 제독이 있다면 오직 이순신 장군뿐이다. 그에 비하면 나는 일개 하사관도 못된다. 나를 이순신 장군에 비교한 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일본 도고 헤이하치 제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세모 군에 달면 달돌이 객가에 위치하고 있다. 정류자를 일어나고 원균이 칠전양 해천에 패한 후 이순신 장군은 수군 제거를 나섰다. 난중일기에 가면 1597년 8월 12일 해남 이진 진영을 옮겼으며 토사광로 몸이 상했다. 8월 23일 병세가 이종하여 배에서 잘 수서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권유로 약세 눈물을 마시고 잤다. 8월 24일 완쾌됐다. 아, 군에 면 달돌이 약세미 그렇게 좋았다 그러네요. 참외도 안디오제조 이순신 관련 유적지. 아. 갑시다. 이거는 아까 밑에 거. 네, 이제 내려갈게요.